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강릉의 한 시골 마을에서 누군가가 특정 후보를 위해서 노인들의 투표권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집에서 투표 용지를 받아 우편을 통해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소 투표 제도를 악용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검찰에 고발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한 작은 마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곳에서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투표권이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우병담 씨,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로 시의원에 출마했었습니다. 우 씨는 선거운동 도중 마을에서 도는 괴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소투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을 통해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 누군가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우 씨는 투표일 전날인 6월 3일 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 씨는 그 내용을 취재진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 이거 어떤 날 저녁에 밤에 7시 돼서 문을 열고 들으면 할머니 이래, 왜 그래 이랬니. 투표용지는 어째서 이래 내가. 아이 모르겠다, 난 이것만 꺼냈지 투표용지는 모른다 이랬니. 넣던 봉다리 이만한 게 있는 거. 예. 그 밑에 발에 들고 보던 그 밑에 뭐 이만한 게 들었더라고. 예. 예. 그거 꺼내가 보니 여기 용지가 있구만어. 예. 거다가 뭘 쓰더라고. 예. 그래 내가 뭐를 쓰나 이래 대리를 한다 이래도 대리 투표한다. 대리 투표로 예. 해가지고 예. 밤에 면사무소 갖다 준다 이래도 예. 마을 반장이 대리 투표를 해주겠다며 할머니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져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재진은 할머니의 투표용지를 가져갔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일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 조사까지 받았다는 이 아주머니는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신 건 아니실 거네요. 저거 좀 물어보세요. 할 얘기 없어요. 한 번이 너무 아파요. 우병담 씨에게는 사실을 털어놓았던 할머니 역시 마을에 함께 사는 이웃이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일이 커지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몰라, 나는 그런 것도 몰래고 나는 아무것도 몰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할머니와 같은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거소투표 대상자는 동네 후배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본원 앞에서 투표용지에 다른 후보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후배는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거소투표 대상자 대신 봉투를 우편함에 넣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봉투에 용지를 넣고 예. 지가 가지고 간다 이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투표용지는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안 됐으니까 저희가 그 사람을 고발을 했죠. 선관위는 그러나 거소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 나가서 조사하죠. 문제 핵심은 거소투표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접근한 마을 주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정투표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벌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취재진은 또 다른 제보자들을 만나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제보자는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정말 평온 지역이라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참 알고도 뭐 한관 우리 뭐 평민지 제가 봐서는 나네요. 저부터 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에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인 부정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거소장 투표는 조직적인 행위는 맞기는 맞는데 그 지역,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대놓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한 건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른 제보자는 그런 담합 분위기가 오랫동안 조성되어 온 곳이라 특별한 지시가 없었어도 알아서 동네 유지와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경수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경수동시에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행동이다. 아이 총장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마을의 누군가가 특정 후보를 위해 노인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게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자 수는 강원도 6,600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1만 2,159명에 이릅니다. 언뜻 봐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 적은 표차로도 선거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거소투표 제도가 앞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소투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제도적으로 뭐 이 거소투표의 사유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거소투표의 사유를 엄격하게 좀 더 제한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소투표의 사유가 없는데도 거소투표가 진행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일정한 제재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뉴스타파 최경량입니다.